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 역시 탄소 중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탄소 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을 하고 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라남도 기반산업과 김래선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기반산업과 김래선 주무관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중소기업이 저탄소 제조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먼저 지원하게 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중소기업 탄소 중립 전환 지원 사업은 도내 고탄소 배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 수준 진단을 포함한 저탄소 기술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120개 기업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발표에 맞춰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남 주력산업 탄소 중립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가 큰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실시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중소기업의 61%가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고 있지만 82%에 이르는 중소기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리가 쉽지 않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탄소 감축을 촉진하고 저탄소 제조 기반으로의 전환을 도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신청 대상은 전남의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소재하고 3년 이상 가동한 고탄소 배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선정이 되면 기업별 탄소 배출 수준 진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맞춘 기술 지원 패키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술 지원 패키지에는 시제품 제작, 친환경 저탄소와 관련된 인증, 제품 시험, 시스템 구축 지원과 탄소 저감 설계, 탄소 중립 기술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라남도 홈페이지나 전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어 오늘 4월 22일까지 전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네, 오늘 4월 22일까지 전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참고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주무관님,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현재 비용 등의 문제로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18.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신의 탄소 배출량을 인지하고 진단 결과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관리 방안 그리고 기술 지원을 통해 탄소 중립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자문위원회 운영, 국가공모사업 유치, 탄소중립기술지원,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유치 추진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력산업 탄소중립대응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내선 주무관과 전화 연결했습니다.